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인기 메뉴 다시 돌아온 시크릿 라떼를 보여드릴 겁니다.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똑같은 음료를 두세 번이나 시즌 메뉴로 내놓았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스타벅스에서 인기 있는 그 음료, 스타벅스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릴 거예요. 슈크림 라떼 드셔보신 분들 다들 아시죠? 슈크림 라떼의 특징은 바로 슈크림이죠.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슈크림을 만들 건데요. 먼저 이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커스터드 크림을 직접 만들어서 슈크림을 만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슈크림 파우더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먼저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러 가볼까요? 먼저 계란에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 줍니다. 깨서. Oh no! 총. 그리고 설탕을 한 스푼. 한 스푼. 밀가루를 반 스푼. 밀가루랑 설탕이 다 섞였으면 우유를 넣어줄 거예요. 우유는 종이컵 기준으로 반 컵이 아니라 3분의 2 컵. 한 120ml 정도? 가라앉는 게 없는지 잘 확인하면서 섞어줄 거예요. 이제 끓여주면 커스터드 크림은 끝! 이따가 커스터드 크림이랑 섞어줄 생크림을 지금 휘핑해 줄 거예요. 생크림은 종이컵 한컵 정도. 약 180ml 정도. 고! 자, 그럼 아까 식혀둔 커스터드 크림이랑 섞어볼게요. 저는 한 스푼을 미리 덜었어요. 음료에 넣으려고. 그래서 한 스푼 던 커스터드 크림을 생크림에 섞어줄게요. 오, 완전 푸딩 같아요. 푸딩. 오,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이제 짤주머니에 넣어줄 거예요. 짤주. 자, 이 짤주머니를 잘라서 이 깍지를 끼웠어요. 그리고 이런 긴 물병 같은 거에 놓고 크림을 넣어주면 더 간편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넣어줄게요. 슈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커스터드 크림 한 스푼을 빼놨잖아요. 음료에 넣으려고. 이제 그거를 녹여주기 위해서 우유를 스팀할 건데요. 오늘은 머신 사용 없이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릴 거예요. 머신이 있으신 분들은 스팀을 해서 우유를 뜨겁게 데워준 다음에 크림을 녹여주셔도 되고요. 머신이 없으신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우유를 데워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데워보겠습니다. 우유를 다 데웠습니다. 아까 남겨둔 커스터드 크림 한 스푼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바닐라 시럽도 넣어줄 겁니다. 이것들을 녹여줄 우유. 뜨거운 우유. 조금. 자, 슈크릴 라떼는 아이스로 먹어야 별미죠? Oh no! 그리고 오늘 샷은 카누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카누 하나. 머신이 있으신 분들은 머신을 이용해서 에스프레소 샷을 내리셔도 되고요. 머신이 없으신 분들은 인스턴트 커피를 이용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온수는 카누가 녹을 때까지만 조금 넣어줄 거예요. 스푼 사용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적게요. 다 녹았어. 자, 샷을 투하. 와우. 자, 대망의 크림! 크림 좀 꺼내줄래?
자, 크림을 올려볼게요. 이따가 주셔야죠. 저기요. 사춘기세요? 자, 크림을 올려볼게요. 두근두근. 짠! 완성! 우와! 한 두 잔 정도 나올 분량이에요, 크림은. 어떡해, 너무 예뻐. 무슨 일이야? 진짜 예쁘다. 자, 크림 먼저 먹어볼게요. 수제 커스타드를 이용해서 만든 슈크림. 생각보다 커스타드 크림 맛이 별로 안 나요. 생크림을 더 적게 넣거나 아니면 커스타드 크림을 더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맛있다. 섞어서 먹어볼게요. 우와, 맛있어. 섞어 먹으니까 진짜 괜찮아요. 굿! 이 커스타드 크림에서 생크림 맛이 많이 나는 거는 저는 생크림에 무가당을 사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단맛보다는 그 생크림 특유의 그 맛이 더 많이 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가당 휘핑크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휘핑을 치실 때 설탕을 조금 넣어서 휘핑을 치시면은 더 달달한 생크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파우더를 이용한 슈크림 라떼를 만들 거니까 그때 설탕을 넣어서 휘핑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우더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크림에 섞어줄 슈크림 파우더를 먼저 녹일 거예요. 저는 30g을 넣겠습니다. 두 스푼. 제가 오늘 사용한 슈크림 파우더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슈크림 파우더를 검색을 하면 되게 여러 종류의 슈크림 파우더가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사용한 슈크림 파우더는 아레스 거예요. 자, 다 녹였으면 얘도 휘핑크림이랑 섞어줄 거기 때문에 식혀줄게요. 자, 이제 생크림을 휘핑해줄게요. 아까 한 컵에서 두 잔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한 3분의 2컵, 120ml 정도 담아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설탕. 한 스푼, 크게 한 스푼 정도? 휘핑크림 완성. 이제 다 식힌 그 슈크림과 섞어줄게요. 완전 콘스프 같아요. 농도도 걸쭉하고 쉐킷! 다 섞였으면 아시죠 다들? 젤주머니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크림이 완성. 이제 음료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크림에 넣었던 거랑 똑같이 두 스푼 넣어줄게요. 원, 투. 그리고 스팀 밀크를 이용해서 녹여줄 건데요. 양은 파우더가 녹을 정도만 해줍니다. 보통 카페에서 이렇게 파우더를 녹이는 음료들 있잖아요. 카페에서는 빨리빨리 음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온수로 녹이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만약에 파우더를 온수를 이용해서 녹이게 되면은 여러분, 라떼의 물탄 맛이라고 아시나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파우더가 들어가는 음료들은 대부분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수를 이용해서 녹이면 진짜 되게 밍밍해져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스팀밀크를 이용해서 파우더를 녹여주시는 게 확실히 맛도 진하고 맛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녹였고, 아, 바닐라 시럽을 안 넣었네요. 저는 바닐라 시럽을 각각 20ml, 약 두 펌프 정도, 그 정도 넣어줬어요. 아까랑 똑같이 한 봉을 넣어줄게요. 한 봉을 넣고, 짜잔!
완성! 자,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크림부터. 커스터드 크림을 이용해서 슈크림 만들었을 때는 생크림 맛이 더 난다고 했잖아요. 얘는 뭔가 커스터드 크림 맛이 더 많이 나요. 여기에 설탕을 넣어서 그런지 확실히 이 크림이 더 달긴 합니다. 근데 조금 텁텁하고 깔끔한 건 아까 그 크림? 섞어서 먹어볼게요. 섞어 먹는 거는 되게 비슷해요. 섞어 먹는 건 맛있는데? 하긴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바닐라 시럽이 들어갔는데,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두 개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진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먹고 싶다 하시면 그냥 파우더를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간편하게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슈크림 라떼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슈크림 라떼 만들어 드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썸네일.